성서 보급과 출판에 힘쓰는 대한성서공회가 신임 이사장의 이정익 목사를 선임했습니다. 올해로 120주년을 맞는 성서공회의 성서 보급 사역을 소개하고 한국교회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전해드립니다. 대한성서공회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된 이정익 목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선임 소감을 밝히는 한편 성서 보급과 출판 운동에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올해로 설립 120주년을 맞는 대한성서공회는 1895년 대형 성서공회 한국지부로 시작됐습니다. 1960년대 이후 경제와 교회 성장에 따른 성서 수요 급증으로 다양한 성서 제작 역량을 축적하고 현재는 매해 120여 나라에 690만 부 이상의 성서를 보급하는 공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또한 해외 성서공회 도움으로 사업을 꾸렸던 초기와 달리 현재는 해외 미자립 성서공회를 돕는 사역도 확장하고 있습니다. 6년 전 남미 에콰도르 성서공회가 문을 닫았을 때 대한성서공회가 사업 기반을 위한 모든 성서를 기증하고 에콰도르 성서공회의 자립을 도운 것이 그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 이사장은 이 같은 사업들을 소개하며 뉴미디어 시대에는 USB 성경 등 젊은이들에게 친숙한 영상 매체 형식의 성경 콘텐츠 생산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굳이 성경 제가 들고 다니는 이런 번거로움이 없어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성서공회도 발 빠르게 그에 대한 대책을 지금 강구 중에 있고, 이 부분에 상당한 역량을 집중해서 연구 과제로 지금 대두돼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성서 보급과 출판을 위해 대한성서공회는 2020년까지 미자립 성서공회 성서 기증 사업 250만 불과 세계 성서공회 연합회 지원을 위한 50만 불 모금 활동을 전개합니다. 이에 이 이사장은 성서 보급을 위한 한국교회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구티빈 뉴스 공인입니다.